지금 한국 코퍼스 언어학회하고 충남대학교 언어학회가 주관하는 제1기 코퍼스 언어학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023년 1월 13일부터 14일, 9시부터 18시까지. 카이스트하고 마지막 날이 겹치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 아마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은 안트콩크, 자모비, 파이썬,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, 뭐, 첫째 날에는 안트콩크, 그 다음에 자모비 가고, 그 다음에 파이썬.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본적인 툴 사용법도 익히기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, 지금 등록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, 2차 등록, 3차 현장 등록까지 있고, 비용은 뭐 비슷비슷하죠? 다들? 아마 숙소도 지원해 주겠죠? 얘네들? 오프라인인데? 그래서, 뭐, 얘들 재밌게 하지 않을까? 경쟁자인 김병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근데 이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. 숙소 제공은 따로 아마 또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. 네네. 그러니까요? 설마. 모르겠습니다. 충남대까지 가야 되는데? 9시부터 6시까지 가는데? 뭔가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안내를 보니까 없네요. 숙소 관련된 안내는. 숙소는 따로 없어요. 확실히 안내에는.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. 뭐? 얘들도 어쨌든 이런 그 디지털 툴을 이용하는 뭐 캠프 같은 거는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긴 해요. 얘네들도 1기 언어학교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, 그 다음에 중국학 쪽에서는 이제 서강대 강병규 선생님이나 중국학 관련된 학회에서 계속 중국어 관련된 캠프를 하거든요. 그쪽에서 뭐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. 네.